모내기간창인 5월. 하지만 일부 논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말도 못하죠. 엄청나게 하루에 그 관행농법을 하면은 이제 모내기 해놓고 또 거름 두 번 뿌려야 되고 농약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일부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혼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절별 근로자로 들어오지만 부족한 일손은 끝이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군이 벼농사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남읍 등 지역 5곳, 100헥타르 농지가 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은 벽시 파종과 동시에 모판에 완효성 비료와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살포해 이양후 새끼 칠거름과 이삭 거름까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병해충 방제 효과가 이양후 80일까지 지속돼 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물론 노동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양시에는 이양기에 부착된 제초제 살포기를 이용해 이양과 동시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8월에는 드론 항공 방제를 통해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이 이제 노동력 절감형 재배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노동력을 최대한 줄여서 벼를 재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헥타르당 최대 18시간, 생산비는 38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력 절감 사업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